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19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8강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세네갈과 승부차기 접전 끝에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축구사에서 멕시코 대회의 4강 신화가 36년 만에 재현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이 속한 이른바 죽음의 조에서 16강에 오른 뒤 숙적 일본과 세네갈까지 꺾고 4강에 진출해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12일 오전 3시 30분 에콰도르와 4강전을 치릅니다. 에콰도르마저 넘어서면 피파가 주관하는 남자 축구 대회에서 한국 축구 역대 최고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에서 청약을 받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70개 타입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1순위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1, 2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오피스텔의 전유물이라고만 여겨졌던 소형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조사 결과 서울 도심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가 비효율적 주거용 공간 구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대학 장학금 제공, 노인들의 삶의 질 보장,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으로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35.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